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미니쿠퍼 S 컨트리맨 기본형 1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식의 주행거리는 6만 킬로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선팅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본넷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이어서 범퍼도 한번 쭉 보시고요.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입니다.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4.99mm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선팅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네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85mm로 7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트렁크 내부 공간에 코일 매트 깔아두셨습니다. 2열 접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관리 상태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네 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 94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 볼게요. 1열, 2열 넓게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ECM 룸미러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가책 이용 가능하고요. 컨디션 쭉 보시면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네, 오염 없이 깨끗하고요.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2열 끝까지 선루프도 너무 좋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누유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쿠퍼 S 컨트리맨 기본형 1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